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안에 있는 세션 네, 타임 네, 그렇습니다. 세션 타임 세탐 네, 세탐 아, 저희가 어쨌든 첫 시간을 무사히 마쳤는데 네. 그 처음이다 보니까 뭐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레코딩 하는데 뭐 어느 정도로 쳐야 될지도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는 합의점을 확 찾은 게 아니라 네. 뭐 보컬 곡이지만 그래도 기타가 주인공인 컨텐츠니까 자꾸 조금씩 많이 넣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맞아요. 뭐 갈수록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적당한 네, 밸런스를 잡을 것 같긴 해요. 찾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터틀로 했을 때 정말 아, 레코딩 기타로서 터틀이 얼만큼 또 좋은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렇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세션 기타 로 유명한 브랜드들 이외의 다른 브랜드들을 가지고 녹음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원하는 톤들이 있잖아요. 이 몇 단에서 반드시 나와야 그쵸. 하는 톤. 그게 뭔가 확보가 안 되면은 그걸 들고 특히 발라드처럼 전형적인 톤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장르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그 뭐 발라드 녹음하라고 그러고 갑자기 레스폴 들려주면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업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제가 학생 시절, 그 키드 시절, 뭐 아니면 이제 막 비기너로 올라갈 때 그런 거 말해준 사람이 없었단 맞아요. 말이지. 진짜 중요한 실제 현장에서 이야기들을 안 해준단 말이지. 기타를 뭐 써야 되는지조차도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뭐 당연한 소리라고 해서 하지만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다라는 맞아요. 거죠. 뭐 우리한테 언제부터 당연했다고. 우리도 현장에서 정말 이리 구르고 저리 깨지면서 익힌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나 옛날에 발라드 노아 그 있었는데 그 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이제 메이플렉 들고 와가지고 이따가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렇죠. 아니 못할 건 아니야. 못할 건 아닌데 약간 기타에 대해서 조금 아는 이제 프로듀서나 엔지니어가 있으면 좀 쎄한 눈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어떻게 하려고? 근데 이제 뭐 말이야. 다행인 거는 뭐 그런 거지. 이제 뭐 나도 뭐 녹음할 그 형도 약간 좀 그걸 잘못했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러니까 팝적이라고 했을 때 외국 팝적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통 발라드 같은 거를 이제 약간 데모 이제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팔리는 거다. 나도 애기 때니까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메이플렉 들고 갈 거 정도면은 나도 그 정도로 저거 할 때고 되게 어릴 때고 열악한 환경 막 그런 데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뭔가 해결이 안 나냐면 일단 잡음 플러스 드라이브 백킹에서 이제 힘이 확 떨어지지 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 깽깽 되기만 하고 그래서 맞아요. 하이를 깎았더니 이제 그 기타가 죽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가 없고. 생기죠. 그 노이즈가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아무리 싱글 노트 톤이 매력적이고 좋아도 그게 이제 어떤 레코딩 영역으로 가면은 그 노이즈가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 노이즈리스 계열의 픽업을 저희가 레코딩 기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 볼륨 같은 거 하는데 진짜 그치 옛날에 그런 그래서 그런 거 많아. 그 옛날 거 들어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좀 프로페셔널에서의 이제 좀 레벨 차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끼리 작업했는데 뭐 전기는 좋았겠나? 그렇지 맞아. 접지도 뭐 거기가 안 되고 뭐 접지가 돼 있겠어. 아니면 뭐 AVR이 있었겠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알고 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클리닉처럼 전달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지난번보다 가격이 절반 이하입니다. 오늘은 아재 2204N 모델이고요. 자, 여기 있어요. 아재 2204N 모델. 지금 현재 가격은 할인가가 250 이하로 떨어져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색상은 저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색상은 여기 밑에 있는 바로 이 색상입니다. 네네네. 이 색상 앤틱 화이트 블론드 색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라고 할 만한 거는 요 픽업 세트죠. 세이머 덩컨의 포르투나 네네네. 싱싱한 픽업에 네, 다이나믹스 9 스위칭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스펙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84.33을 받았습니다. 진짜 잘 받았네. 네, 이게 지금 역대 기텀 스쿼드 탑 10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역시 204N이 84.33으로 듀젠버그의 스타플레이어 TV랑 공동 9위예요. 딱 탑10에 지금 네, 끄트머리 걸쳐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로 오늘 저희가 해봤을 때 과연 우리가 늘 다이나믹스 9 10 아재 하면서 아 이걸로 여러분들 레코딩 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얘기만 했지 실제로 레코딩을 하는 모습을 검증해드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앰프로 만들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근데 오늘 검증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600만 원짜리랑 비교를 해봤는데도 이게 레코딩 기어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한 톤들, 좀 전형적인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게 얘만 따로 들었을 땐 갖추고 있는 것 같았는데 비교해보니까 또 부족했던가? 뭐 이런 것들을 바로 같은 톤 세팅으로 같은 구성으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순서는 뭐 저희가 아직 초반이라 뭐 이렇게 녹음하는 거가 뭐 이렇게 대중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구성은 똑같이 갈 거고요. 픽업 셀렉터 동일하게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1단으로 백킹할 거고요. 네. 2단으로 볼륨 FX, 3단으로 라인, 4단으로 메인 아르페지오, 5단으로는 싱글 노트 플레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빨리 할수 있는 것부터 후딱후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백킹부터. 드라이브부터 하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 벌써 알아들었다는 게또 재미죠. 이미 거기로 가 있어, 네. 커서가. 아, 역시 빠꾸미. 그러면 녹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바로 W 좋아요, 바로 갈게요. 더블링.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네. 다음 어떤 거 연주해 주실 건가요? 역시 굵직굵직한 것부터 하는 게 이게 속이 편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빨리빨리 가야죠. 네. 그래서 굵직굵직한 거뭘할 건데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네, 아르페지오부터 가겠다는 얘기네요. 네. 정확하겠습니다. 주인공부터 가겠다는 얘기. 좋아요. 네. 가보도록 할게요. 내 가슴 속에 좋습니다. 역시 또 지난 시간에 한번 쳤다고 일사천리로 쫙쫙 가시네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곡을 한두 번 정도 쳐보고 가볼게요. 이제 전 맞아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플레이를 할지 생각하면서 그냥 진짜 뭐 이펙팅 상관없이 한번 쭉 쳐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구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더 완전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될 때는 일단 사비만 다 주세요. 그래서 드라이브 맞아. 쫙쫙쫙쫙쫙 치고 알죠? 여기 알죠? 네. 사비 자 도입부만 다 주세요. 그래서 이요 이거 다 넣고 아, 너무 업자 얘기하고 이거 있어. 엔딩 저기 저거 되나요?
인데 아 그러면 거기도 넣을게요. 이왕 아 자, 그리고 맞아요. 만약에 똑같은 음이면 요거는 그 복사해서요.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뭐 패드 쓰시나요? 패드 쓸 건가요? 물어보고 아 하고 막 그런 이렇게 패드보다는 그냥 클린 톤 하면서 패드에 좀그 맞아 바리션 하면서 같이 녹여달라고 좀 맞아요 한 트랙으로 예, 해달라고 한 하시는 트랙으로 분들 있죠 해달라. 아니다, 저는 패드 따로 써야 될거 예. 같습니다. 뭐 그러면 여기서 패드부터 할게요. 아, 다 나. 하고 이러고 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진짜 빨리 끝낼 수 그러면 있죠 진짜 빨리 예 끝내.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그건 음악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기술만 갖다가 기술로만 바르는 보는 거죠. 느낌이기 때문에 코드 보면서 여기네, 저기네, 여기네, 맞아요 저기네 네 약간 이 진짜 느낌이죠. 업자들의 정말 영역인 거죠 아, 역시 이 말을 했을 때 알아듣는 이 우리의 이 찌들은 그럼 아. 정말 뭐랄까 산업에 찌들었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제 픽스 가실 건가요? 볼륨 기타 네. 할게요. 자, 마지막에 갈매기가 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갈매기 코드 하게 했는데 틀려서 다시. 딴 거. 걔가 더 좋아요. 뭐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동물로 많이 표현하는데 갈매기 말고 또 코끼리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꺄! 이거 아시죠? 뿌! 하는 소리 난다고 코끼리라고 하는. 뭔지 알지? 그거 이거 1번 줄 2번 줄 같이 하는 이거 아 개코끼리 미치겠다 진짜. 이게 그게 뭐냐면 네 이거 이거를 섹션 같은 거 있잖아. 뭐 네. 빠밤 빠밤 뭐 이런 거 쓰고 갸갸 할때 이거를 코끼리 좋습니다 네 하면서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갈매기 코끼리 뭐 난리 나지 뭐 이거는 근데 사실은 유익한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얘기죠 네. 아 진짜 너무 웃긴데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기 마무리 저거 됐고 뮤트 기타 네, 가야죠. 뮤트 이제 갈게요. 뮤트 기타도 동일하게 딜레이 있는 걸로 가기로 했기 네, 뮤트 때문에 기타 5단입니다. 네. 그렇죠. 조금 뭐 전에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치긴 했지만 네, 그냥 어쨌든 뭐 같은 톤에 같은 계열의 플레이면 괜찮으니까 네, 상관이 네, 없죠. 플레이가 좀 달라도 오히려 그게 더 재밌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죠. 제가 너무 똑같이 치면 또 듣는 재미가 맞아요. 떨어지고 그 그리고 똑같이 칠 수도 없어. 그리고 지금 또 상황에서는 조금 또 다른 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는 기타 막잘 들려드린다고 많이 쳤는데. 기타를 많이 치는 것도 많이 친 거고 볼륨을 너무 빵빵하게 했는데 지금 이제 나름 약간 좀 잡힌 데서 적당히. 들려 다 보니까 좀안 들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모니터 하면서 또다 들려 드릴 거니까. 네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짬이 벌써 생겼다는 얘기예요 네. 라인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그럽시다. 아재. 확실히 좀 러프하다. 확실히 쎄. 자,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가슴 속에 그대만 살아서
좋습니다. 네, 좋네요. 자, 이번에는 MR 빼고 기타만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그 저번 시간과 네. 동일하게 네. 코러스 파트 코러스 파트만. 자, 좋고 이번에는 백킹을 빼고 앞에 절반만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재밌죠. 네, 아, 이게 진짜 재밌는 컨텐츠인 게 이게 재밌네. 되긴 돼. 레코딩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세션 기타라는 그 범주 안에서 톤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어쨌든 알차고 이렇게 되게 많이 되잖아요. 좋은데 그 우리가 그 생각하는 전형적인 것들이랑 조금 다른 포인트들이 있죠. 네네. 약간 되게 입자감이 좀 굵고 강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바네즈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스 9, 다이나믹스 10이라는 이 엄청나게 다양한 톤을 낼 수 있는 톤 바리에이션 기술이 실제로 레코딩 영역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퀄리티로 쳤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레코딩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입문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진짜로 와 이제는 이런 걸로 입문해도 충분한 그런 퀄리티 기타들이 200만 원대에 포진을 해있다라는 게 너무 반가운 일인 거죠. 근데 이제 확실히 어떤 그런 600만 원과 이제 기타의 차이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쪽이 좀 더 발라드에 적합하다는 느낌. 무조건 모든 톤이 다 좋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 이 아이바네즈 아재의 입자감이 조금 굵고 그 어떤 일반적인 싱싱험의 레코딩 전용 기어에 비해서는 약간 투박한 느낌이다. 이런 것들이 라인이나 특히 아까 3단 같은 데서 튀어나오는 공격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격성 뭐 어떤 느낌이지? 아까 쳐보면 딱 느꼈잖아요. 맞아. 하이에서 딱 쳤는데 오 약간 이게 발라드 느낌이 아니고 갑자기 약간 락 발라드로 가는 막 그런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물론 퀄리티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떠나서 이거의 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더 특화된 장르가 있겠다. 맞습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린 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좀 세팅을 바꾸지 않고 맞아요. 이제 곡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저희가 안고 가지만 저희도 아무래도 비교 콘텐츠적인 것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우 형 말에 팁을 드리면 이 친구를 발라드를 많이 녹음할 것이라면 생각보다 그 힘들을 좀 많이 줄여놓는 세팅을 하시면 가능할 것이고 네. 드라이브 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톤 그리고 뭐 하이 뭐 이쪽을 좀 더 많이 좀 스쿱 시켜서 좀 더 이제 크리미하게 나올 수 있는 세팅들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좋고 아까 뭐 클린톤은 또 이렇게 또 단단하게도 잘 네, 나오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재는 발라드 녹음할 때는 드라이브 톤을 좀 조심하자. 죽이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은총 씨가 지금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치기 위해서 한 다음에 그 기타에 맞게 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아 얘를 여기다 쓰려면 이렇게 최적화를 하면 되겠구나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으로 맞습니다. 삼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총 씨가 주신 팁이 오늘의 가장 큰 꿀팁이었네요. 네. 아재는 힘을 줄이면 발라드 기타로 쓸 수 있다. 아. 아재는 그대로 쓰면 락 발라드에 잘 어울린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똑같은 구성으로 이번에 슈렉터로 가봅니다. 아 네. 너무 재밌는데 아니 내가 꿀잼인데 이거 너무 기대된다 이거. 나발 힘들고. 네 슈렉터 커스텀샵 트레디셔널 험싱싱. 내 말 듣고 있어? 7만 원. 어? 뭐라고? 뭐라 그랬어? 뭐라 네. 그랬어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지금 너무 신났죠. 진짜. 네. 너무 신났어. 네 슈렉터 들어볼게. 아 나는 왜냐하면은 아 나만 힘들어였구나. 아 그렇죠. 네. 너만 힘들죠. 뭐 난 재밌지. 넌 계속 쳐. 네. 다음 시간에도 미친 듯이 쳐야 네. 돼요. 자 쉐터로 김은청 노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